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노아의 언약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언약은 방주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중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방주 언약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게 했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른 후에 이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377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과 모든 동물과 새들도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서 그 명수와 그 종류대로 다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넘는 방주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권능하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그 무사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본 세상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 가족 외에 사람뿐 아니고 땅에 끼는 모든 동식물들이 홍수로 다 멸절되었고 기갈 집 하나조차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삭막한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공허한 폐허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 있는 세상.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노아는 의식주를 구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8장 20절에 보세요.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표현을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9장 1절 우리 다 보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노아만 아니고 노아와 함께 제단을 쌓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또한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와 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도
이제 번성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땅에 이제 모든 생물과 식물들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고 또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생물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사실. 자, 2절 보세요. 2절 말씀. 자, 성경 보세요. 2절 말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많이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도 선하고 짐승들도 아마 온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사람들도 강팍해지고 악하였습니다. 사나워졌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도 사나워져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신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짐승들, 동물들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아무 힘센 그런 짐승이라도 사람이 지배하도록 그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동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짐승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방주 안에서 하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으나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 살 때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생명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또한 악한 자가 와서 자기를 해치거나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따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장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른 생명을 해치고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의 피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피값을 찾으시겠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뭔가 하면 식물뿐 아니라 이제는 육식까지 하도록 허용해 주시다는 사실. 우리 9장 3절 보세요. 자,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 아마 홍수 이전에는
주된 식물이 채소와 아마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홍수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육식도 먹도록 허용하신 거죠. 이것도 너에게 주리니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그 고기를 먹되 무엇을? 피채 먹지 마라. 여러분,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피가 곧 뭐의 생명인데. 그리고 또 피가, 구약의 제의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보면 그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제물은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그 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는 제사장이 그 번제단 주위에 뿌리거나, 그 다음에 그 번제단에 뿌려 바릅니다. 바르면은 그 피가 그 모든 백성들을 속하게 되고, 사함받게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요.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피채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노아와 은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 대하여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보실 것은 이 언약은 노아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노아와 방주에서 나온 그의 아들들과 모든 생물 그리고 가축과 새들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뿐 아니고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조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함께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다 멸치를 당하고 폐허가 되어진 그 세상을 보시고 심히 아파하시고 한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노아 때와 같은 그 홍수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제 다시 폐허가 된 이 세상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재물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고 축복하십니다.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비록 방주에서는 나왔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구원을 받아서 방주에 나왔으나 그들은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만약에 그 죄를 따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자가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식물과 피조물 세계 또한 생존이 어려울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판하시고 또 멸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한다면 사람도 살 수 없지만 이 자연 세계도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노아 때와 같은 홍수로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다고 내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때까지는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나 생물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은 뭐예요? 잠시 후에 유보하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또한 세상과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죄를 지어요.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번제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이 지금 강력해 있지만 악이 충만해져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이 세상이 번창하고 자연세계가 아름답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때 노아 맺은 은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언약은 사람의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또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노아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총이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말씀. 그래서 사람의 의지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보여줄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무지개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 말씀. 우리 나가셨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은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은약의 증거입니다. 이런 무지개 보셨어요? 그 무지개가 어떻게 생깁니까? 과학적으로는 이 무지개가 비 온 뒤에 그 수증기가 햇빛에 반사되어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햇빛의 빛의 굴절의 각도에 따라서 일곱 가지 색깔이 나타나요. 일곱 가지 색깔이 뭐예요? 말주노초 하는 말. 어떤 때는 일곱 가지 다 안 보여요. 빛의 굴절에 따라서 다 볼 때도 보이지 않을 때 있는데 이 일곱 가지 무지개가 착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무지개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느낀 게 달라요. 그리고 인종과 사람마다 달라요. 참 놀랍죠. 이제 보시죠.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인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로 보여준 그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문제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은약, 누구의 은약? 내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는 거예요. 내 무지개. 내 무지개는 내 은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잘 나타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방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상징이듯이 이 무지개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탁 떠면요, 야 무지개다 하고 막 야 아름답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나? 하나님께서 노아 맺은 그 은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고 가신다. 근데 저는 또 한번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무지개를 은약의 증거로 삼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은약의 증거로 삼았을까?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무지개, 지금 우리 하나님 성경에는 무지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케세트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케세트. 이 케세트라는 말을 보시면 보면은 이것은 당시 신의 무기로 활을 넣는 활. 전쟁할 때 활 있잖아요. 활을 케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을 구름 가운데 걸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그림이 있으면 좋네요.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땅에서 하늘로 쫙 이렇게 둥그렇게 활같이 활이 휘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딱 생길 수 있는데 왜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활처럼 휘어졌습니까?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활은 화살이 없는 거예요. 화살이 없어요. 그냥 그 활을 그냥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살은 언제 쏩니까? 전쟁에 나가면 활을 적진을 향해서 쏟아내요. 이것은 무슨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의 화살을 쏘아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 화살을 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심판을 유보하신다. 근데 그 화를 왜 봅니까? 그냥 구름 속에 둔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비 온 후에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당장 죄를 짓지만 당장 그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가요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생각하면 이 무지개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무지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가 잠시 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그 무지개 은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은약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흙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너의 은약을 기억하리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약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은약의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였잖아. 그냥 오늘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노아시대 사람들이 먹구름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바라봐야 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아, 무지개를 바라보면 굉장히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뭡니까? 무지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 그 십자가를 붙잡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악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이렇게 묵상하는데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아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이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맺을 그 언약의 그 무지개 언약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늘 보좌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탁 둘리는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무지개 언약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받은 백성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둘러서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도 여러분, 노아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죄로 멸망당할 죄인들이 구원 얻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죄를 지은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주어졌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토록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세세공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노아의 언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